안녕하세요. 지금 호서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근조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1995년에 입학해서 97년에 졸업을 했고요. 2004년에 이제 한국 돌아와서 지금 있는 호서대학교 2008년에 부임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교수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것 자체가 우리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당시 이제 강립 펠로우십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MD 공부를 잘 마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호서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돼서 우리 학생들과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얘기하고 나누고 또 학생들과 농촌 전도도 다니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그 젊은이꾼들 배출하는데 지금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연신원에서는요, 이제 목사님들 석박사 과정 분들이 초교파적으로 많이 모이셔서요, 성지순례도 다니고 또 지혜영성 신학회라고 해서 구약 전공자들 모임을 가지면서 21세기에 우리의 목회 방향 또 그런 신학 방향을 또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학회 또 학자로서의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좀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말씀으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지 함께 또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 연구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교무실장의 자리를 이제 3년 반 동안 그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교 교직원 예배, 또 학생들 체플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봉사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다른 교무 목사님들과 더불어 감당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정말 목회자들 양성하고 또 학원 선교를 통해서 또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 또 학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후원하시고 그렇게 장학금으로 이제 우리 신학도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신 그곳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도 또한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